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옷도 좀 갈아입고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아, 저희가 이제 물을 한번 피워봤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갑자기 라이터가 툭 하고 떨어지는 바람에 미래에서 미래에서 라이터가 안 왔어도 우리는 불을 붙였을 겁니다, 여러분. 네. 예. 어쨌든 간에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까 아,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고기를 물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여기 가장 기다렸던 순간. 가자. 얘들아.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오세요. 그렇게 막 뛰어 들어가지 말고 안전 수칙을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려면은 물이 좀 찰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좀 몸을 많이 좀 그래도 풀린 상태니까 절대로 개인 행동을 하지 말기. 그죠? 네. 네. 네, 아빠,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고요. 네. 알겠죠? 네. 자, 항상 안전하게 조심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는 거지, 물고기가 여러분들을 잡아서는 안 돼요. 네. 알겠죠? 자, 준비되셨죠? 네. 자, 가시죠, 우리. 한번 네. 가자. 아, 한 열 마리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다 같이 먹어. 천천히, 오, 동서만. 동서 천천히. 물고기 어딨어? 아이들이 제일 신났네. 그쵸, 물고기 있는 데 가보자. 어디 애들, 물고기? 저... 물고기 물어줘야 돼. 애들 물고기 없잖아. 흙탕물 때문에. 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 마이 갓. 아! 누구야? 누구야? 여기 구석기시대잖아. 협동을 하면서 가야지. 아, 차가워. 물고기 어딨어? 자, 잠깐만. 자, 자야, 뛰지 마. 뛰면 흙탕물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 얘들아, 흙탕물 때문에 물고기가 안 보여. 아빠가 저기서 몰아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저기 물고기 몰아올게, 아빠. 일로 와봐. 누구야, 일로 와봐. 천천히 와봐. 동서마. 여기다. 동서마. 옷 내려도 돼. 여기 천천히 가봐. 천천히. 여기다, 여기. 여기다. 괜찮아. 여기. 물고기 있어. 천천히 가봐. 잡아, 손. 손. 여기 손 있어. 손. 여기다. 오, 야, 어, 이거 물이 차갑다. 여기 세 마리. 동서 살살 해야 돼, 살살. 야, 여기 있어요? 여기 세 마리 있어요. 세 마리 있어요? 네. 천천히 가봐. 잠깐. 삼촌이 한번 보자. 삼촌. 여기. 위험해. 여기. 아, 잠깐만, 동서마. 삼촌이 한번 시범을 보이고. 잠깐만. 손 넣어. 잠깐만. 손 살짝 집어넣어, 물 속에. 물 속에도 천천히 가. 돌아. 야, 천천히 하라고 엄마. 아니야,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지 말래. 손을... 아이고.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천천히. 상 좀 주세요. 동서마, 네가 여기서 살살 걸어와. 이쪽으로 삼촌 있는 쪽으로 고기를 모는 거야. 아빠 한번 잡아줄게. 동서마, 이쪽으로. 물고기만 발견해. 그치. 어디 있어? 여기. 아, 잠깐. 동서, 태기 못 잡아봐. 사라졌어.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데요? 어딨지? 어? 없어졌어.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 잠깐만. 아이고. 이렇졌다. 천천히 잡아. 이거 잘 떠도 돼요? 어? 괜찮아? 야, 안 보여. 여기. 여기 있어. 자, 가만있어. 안 돼. 안 잡혀. 저. 얘들아, 잠깐만. 여기 물고기 있어. 잡아야 돼. 가만있어. 잠깐, 쏙. 여기 지혜야? 아버님! 아버님 이쪽으로! 빨리. 우리 아버님 오빠. 이쪽으로! 여기 있어! 여기 뭐라! 가만있어! 아직 가지마! 어, 도망가지 않게! 자, 가만있어! 자, 아버님 이쪽으로 오셔! 오빠! 그쪽으로 잠깐 기다리라고! 가고 있지! 기다리라고! 저쪽 가서 저쪽! 형, 거기서 물죠? 안 물어요? 잡았어? 오빠 잡았어! 어? 어디? 어디 갔어? 잡았어? 잡았대요. 누가 잡았어? 와!
저쪽으로 날렸대요, 물고기. 아무도 못 봤어? 못 봤어, 아무도 못 봤는데. 제가 봤어요. 어, 여기 있다. 또 조심, 조심. 너 손으로 지나갔어. 야,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내가 이게 자연인의 명예를 걸고. 여기 있어? 어, 어, 있다. 동서 뜨면 안 돼. 아! 아, 놓쳤다. 올라갔냐? 아. 엄청 빠른데? 이거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냥 와서 잡았어. 엄청 빠른데? 동서마, 일로 와. 거기를 놓으면은 손을 집어넣어. 야, 이게 아무런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잡으려니까 이게 힘드네.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멈춰야 되나? 뭐야? 동서마, 거기 깊다. 너한텐 이쪽으로 와라. 동서마, 그렇게 하면 물고기가 다 도망가. 살금살금 걸어가서 물고기가 있는 데를 찾아야 돼. 밖에서 있다가 들어가. 어? 안 보이잖아 지금. 아, 그럴까? 동서마, 밖에 보이잖아. 나가 있다가 보이면 들어가자. 아빠가 어, 그렇게 해보지. 어디. 일로 와. 일로. 아이고. 이쪽. 여기 맞네. 아, 오케이. 자. 올라가. 아까 너무 다져졌어. 괜찮아. 뭐 새우 있지? 어. 아, 손에 스쳤어. 손에 스쳤어. 이쪽으로 막 다니고 있어. 다니고 있어요? 엄마. 오늘 한 번만 날. 잘 잡아, 이거를 두 손으로 잡아. 여기 또 있다, 여기. 어디. 여기 맞네, 여기. 어, 천천히, 이쪽. 봐봐, 여기 밑에. 밑에 오, 밝은데. 아니, 가만있어. 동서마, 하지마. 하지마. 아이고! 아, 왜 이렇게 빨라? 붕어가 탕물을 싫어하네. 몰라. 아, 붕어가? 많이 맑은 데만 있더라고. 나가 있어야 되겠다. 일단 나가자. 우리가 보여야지 뭘 잡지?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어? 물고기 잡아야 돼. 우리 잡아야지 우리 고기 먹을 수 있어. 생선 먹어야 돼. 저녁 우리가 잡은 걸로 먹어야지. 점심도 못 먹었는데. 아, 점심 먹었어. 아침 못 먹었어요. 그래? 해도 돼. 야 차가워 못해. 오, 장비 나왔어, 장비. 그렇지. 자, 오. 바닥 물이 안 보이지. 어, 저기 있다. 어디. 여기. 여기. 아, 두 마리. 저쪽에 여기. 아, 그 하나 밖에 안 보이던데? 아, 여기 하나 들어갔어. 그래. 여기. 규모야! 조심해! 고기 많아, 여기. 이쪽에 있네. 이쪽으로 올 것 같아. 아, 기다려, 규모야! 삼촌이 물고기 잡으게! 아빠랑.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뭐라. 물 잡고. 나오라고? 어, 여기 흙탕물이라 안 보이네. 여기. 아, 이게 흙탕물이라 안 보여. 아, 이쪽으로 갔어요. 자꾸 물을 태규모 어지럽히지 마. 탁하게 뭘 잡아야지. 보여야 잡지. 나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 나 지금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
아, 저희 혹시 양동이 같은 거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양동이? 양동이하고 거기다 물고기 넣는데. 일단 뭐가 하나 있어야지 이게. 소쿠리라도 소쿠리. 소쿠리 같은 거 있으면은. 야, 이렇게 하면 고기를 못 잡는다고. 어, 그거 소쿠리 그거 그거. 내가 오늘 굶는다. 어, 그거 좋다. 감독님 들고 있는 거 파란색. 예. 얘들아 물고기를 던져주세요. 잡아야 돼. 얘들아 니네 이렇게 하면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아. 어디 어디 어디? 풀 안에 있다고? 50cm 앞에? 네, 여기선 50cm 호수 따라 내려가는 곳이야 말이야. 웅섬아 나오지마 추워. 거기서 더 놀아. 내가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나오지마 추워. 여기 여기? 조금 더 앞에 조금 더 앞에. 지혜야 가지 마래. 지혜야 가지 마래. 풀 사이에. 여기 여기? 거기 거기. 가만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썼는데? 아, 오지 마. 야, 너 오지 마. 뭐 단식 약자면 돼. 나도 속풀이. 오지 마. 여러분, 아 이게 바로 그 자연이 10년 차의 어떤 위험이라고나 할까요? 순간적으로 그냥 바로 빡, 빡. 네, 잘하셨어요. 자, 이거 일단 예 담아주세요. 어디로 펼고 못 잡잖아. 야, 아, 너 오지 마. 너 방해하지 마. 우리 굶어. 자, 주세요 오늘도. 또 잡습니다. 소쿠리는 제가 못 잡아? 안 보여. 제가 이게 별명이 구석기 소쿠 예? 구석기 바구니라고. 네. 오빠 다운 다운 잘랐지. 어. 최고. 오빠 최고. 네? 어, 나도 잡을 줄 몰랐어. 얘들아 물놀이장이 아니야. 물고기를 잡아야 돼. 일단 아이들은 정신이 없어요. 일단 야. 물놀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오랜만에 물 봐서 좋은가 봐. 야, 이거 똥물이야. 응? 니네 이거 씻어도 똥 냄새나.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올라가 있어. 오, 여기는 깊다. 안 보인다. 조심해, 조심해. 쟤 물 마셨다, 태동서. 자, 물고기 위치만 알려줘, 위치만. 잡았어요. 아까 잡은 거 맞지? 삼촌 네, 잡은 거 맞지? 아까 전 어디 있는지 위치 알았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럼 이렇게 하자. 얘들아, 지금 물고기를 몰아 몰자.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다 같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다 같이 이쪽으로. 분명히 이쪽에 물고기가 있을 거거든. 아버님, 우리 한번 이쪽으로 쭉 가서 한번 몰아보죠. 자, 얘들아 이쪽으로 와. 야, 니네 그런데 자 봐봐.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가서 동서마. 동서마 일로 와. 여기서 이렇게 쫙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거야. 우리 협동해서 가는 거야. 자. 가자. 동서마 한 줄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머니 나 빠졌는데. 또 떨어져. 잠깐. 어 이거 야. 나 자연인이 나도 힘들어. 자 얘들아 그러면 고기 다 도망가. 저쪽으로 몰아봐. 몰아봐. 그러니까 어떻게 뭐냐면 그거야. 서서히 가. 서서히 가야 돼. 살금살금. 안 보이지. 살금살금 동서마 살금살금 자 이거 들고 엄마. 찍으면서 가 살금살금 가봐 엄마, 그리고 보이면 바로 있어. 얘기해줘 괜찮아 아 고기가 안 보여 지금 잠깐 기다려 지금 이 안에 30마리가 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두 마리 잡았거든 뭐 나가서 물을 좀 진정시켜야 그래.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이거 전략적으로 갑시다. 지금 너무 흙탕물이니까 뜨지 마. 일단 나가세요. 그래요. 물이 이제 흙탕물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보이면 그때 제가 가서 잡겠습니다. 자, 일단 5분간 가만히 있을게요. 5분간. 이거 똥물 아니야?
얘들도 흙탕 물이면은 안 움직이나? 그 있어요? 아니요, 아까 동아리 갔는데. 아,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아, 맞네. 있어요? 아니, 그 어디 가지고 나 안 보여가지고. 여기가... 괜찮아. 야. 추워.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일로 와. 가. 일로 와. 아, 모래는 이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따가 더 해. 일로 와. 이거 뭐가 보여야지 없어? 그러니까 어? 이거 보여야지 보니까 일단 응? 너 좀 있어. 이따가 해. 일로 와. 자, 잠깐 기다리면 이게 맑아질 거야. 그때 잡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물고가. 물고가, 우리 저 꼬리 잡아서 저기다 올려놔. 어, 잡아서 여기다 놔. 그렇지, 됐어. 됐어. 엄마 이거. 오, 야, 만져봐. 야, 살아 넘치네. 힘이 넘치네, 힘이. 물. 어, 빠졌다. 줘봐. 여기 있을 건데, 뒤에. 야, 이제 그만. 물고기 그만 괴롭히자, 물고기. 물고기 잡고 놀자, 이제. 가자, 동서마. 좀 더 보시면 되고. 동서마, 일로 와. 자, 일로 와보자, 얘들아. 이제 물고기 이제 보자, 물고기. 그래, 물이 아직 흙탕물이라서 좀 기다리자. 어,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얘들아. 그 저쪽에도 흙탕물인가? 네, 이것도 다 흙탕물. 무거워? 야, 내가 할게. 야, 줘봐. 됐다.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같이 들어, 규보야. 옳지. 야, 니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참 기다려야겠는데? 보이면 바로 알려줘. 야, 문제 아들 이제 물고기 두 마리 잡으니까 저기서 놀고 있네. 멀리서 봐야 돼, 멀리서. 여기요, 여기 한 마리 있대요, 여기. 어디. 거기 잠깐 기다려. 야, 멈춰, 규보야. 멈춰. 얘들아, 너희들은 움직이지 마. 멈춰. 사라졌다. 멈춰. 안 돼.
어딨어 어딨어? 거기 있어 보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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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여기 있어. 아 선생님 발견하셨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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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여기는 무슨 보이네. 지금 있어요? 멀어졌습니다. 안쪽으로 가. 안쪽. 요 안쪽? 네. 그쪽에 봐주세요. 어 그래 맞아 미안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움직이면서 흙탕물을 너무 많이 일으키니까 저는 별로 안 움직여요. 물고기가 안 보여서 그래. 잠깐만 우리 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그때 다 같이 들어가자고. 옛날에 엄청 커. 야 니네 거기 있어. 얘들아 니네 거기 있어. 이따 아 안 보이네. 어, 부르면 잠깐만. 와. 여기에 뭔가 있을 거야. 아 여기 근데 이게 물에 가라앉을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전화도 보고? 사적인 얘기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아 지금 저는 이제 구석기 시대로 돌아와서 아 물고기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기보야. 구석기 물고기를 무시할게 못 되는 게 굉장히 도둑합니다. 안 보여요. 야, 숨었어. 너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아무데도 어떻게 싸? 저 들어갔었는데. 저쪽에 여기는 여기서 가만 기다릴 순 없어. 제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뭐라도 잡아보겠습니다. 얘들아, 니네 물고기 이렇게 막 그럼 밤에 꿈에 물고기 나타난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감으로. 내 생각에는 숨어 있어 얘네. 여기가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안 보이잖아. 그냥 있을 것 같아 여기가. 그렇지. 아까 애들 여기서 잘 놀더라고 여기. 무리 지어 다녔어요 애들이. 엄마 이제 가도 돼? 아니 안 돼. 좀 기다려. 기다려. 하지 마. 하지 마요. 좀 참아봐. 공동체 생활이야. 저녁 굶고 있잖아 지금. 그래 우리 저녁 굶어. 이제 이거 못 잡으면. 뭐라고? 요즘 애들이 다 이래요. 네. 한 마리만 걸려, 한 마리만. 살짝 바둬가 덩그지 말고 조심해. 둘이 친해졌어. 그래? 어. 애들도 금방 친해지. 나보다 됐는데? 그러니까. 나올 때 됐는데 저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가. 쟤들 쟤들 끝 다 버렸어. 쟤 다 도망갔어. 어? 뭐야? 아까 여기서 두 마리를 봤거든. 있어? 아니 안 보여.
승경아, 여보야. 야, 이 쉽지가 않다. 이거 느낌상 15분 끊고. 물이 일단 너무 들어오져서. 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들어가. 여기가 물이 다 캐스탈 찾지. 그물 있어요, 그물? 자자자, 아, 우리가 좀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흙탕물이 돼가지고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 관계로 방법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 원래 구석기 시대에는 이게 없었을 것 같은데, 아, 우리의 간절함을 보고 또 이렇게 또 미래 세계에서 감동을 한 나머지 뭐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어이쿠, 이게 아! 아이 세상에, 또 이게 또 떨어졌네. 예. 요걸로 고기를 잡아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시야에 보이질 않으니까 고기를 몰아가지고 요걸로 좀 잡아 올리도록 할게요. 예. 구석기 시대지만 그 PD님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예. 이러다가는 날 새고 큰일 나요. 안 돼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잡아볼게요. 자. 제가 해도 돼요? 일단 이거 어렸을 때 해보신 분, 우리 아버님 중에. 안 해봤는데. 너 해봤어? 이거 그러면은 제가 너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봐봐, 잡아봐봐. 저쪽으로 가 있어. 저쪽으로 네가 가 있어. 가면서 너는 이쪽으로 와. 우린 이쪽으로 갈 테니까. 이쪽 여쪽부터 가야 되잖아. 저쪽 없잖아. 지금 없어? 현재 없네. 저쪽 가. 여기서 민구 아는 거야. 대고 있다가 어순간 확 들어야 돼. 뭐가 들어갔다 싶으면 확 드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부터 이제 몰아시 하고 우리가 같이 몰지.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쪽으로 야. 자 얘들아, 이쪽으로 와서 우리는 몰고 지혜가 우리 쪽을 보고 이렇게 와. 지혜가 우리 쪽 보고 오면 돼. 이쪽으로 가.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가. 여기가 많이 잡힐 것 같거든. 여기 가상이 이쪽으로 와. 여기 여기로 와. 여기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몰아주고. 이렇게 몰아주고 오빠 옆으로 더 가봐요. 자 얘들아 그 이제 너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와. 지혜가 이렇게 이쪽으로 와. 신발 없어. 야, 너네가 이쪽으로 몰아 고기를. 얘들아. 자. 가자. 자, 오세요. 준비. 가자. 아이. 야, 내 신발. 꽂아. 꽂아. 너 와야지. 와야지. 너 이렇게 끌고 와야지. 내 신발 누구야? 들렸어? 자. 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삼촌한테. 자, 삼촌이 한번 해볼게. 자, 자, 잘했어. 잘했어. 일단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너희들은 이따가 한번 해봐. 이제 나가봐. 일단 할게. 일단 몰아. 오, 여기가 거기 빠진 포인트 같은데? 엄마 나 빠졌어. 야 조심해, 규보야. 고기 놀래. 나가 있어야 되겠다. 나가서 내가 한번 볼게. 자. 아 이거 또 아빠 한번 잡아줘야 돼? 자 여기서 한번 몰고 가볼게요. 아 동서. 자 잠깐만요. 아 없어 일단 여기 없어. 고기가 생각보다 똑똑해. 저기 코너로 오시고 네. 우리가 이렇게 부채꼴을 몰아가죠. 여기가 좁으니까 이렇게 그냥 몰고 갈까요 여기서? 네. 뭐, 아니, 저쪽에서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좁으니까.
자자자 요, 요, 거기 요. 거기 등치 두 명 이제 밀고 와. 일렬로 딱 서가 되고 좀 있을 만한 대로 빠르게 가자. 아니 아니 걸리는 느낌이 나네. 어 여기 여기 저 끝으로 한번 어쩌고 저. 아 걸리는 느낌이 나. 아, 왜 신발 없어졌어? 신발 빠졌어. 나도 신발 빠졌어. 신발이 빠졌다고.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빠졌대. 결국 해냈습니다. 결국 또 해냈습니다. 예. 감으로 순전히 그냥 감으로. 아 뛰고 있어. 못 나가고 있어. 아. 자 감 잡았어. 쭉쭉쭉 가보. 감 잡았어. 감 잡. 자 한 마리만 더 잡고 이제 너희들이 해봐. 네. 일단 잡아야 되니까. 어 이거 산 거예요? 어 이거 어, 몰라. 미래에서 왔어. 어, 이쪽에 한 마리 있어, 이쪽에 있어. 미래에서 온 동물. 미래에서 온 어선 시대에 살고 있어. 아, 나 신발 좀 빠졌다. 이렇게 잡아도 없네? 자, 이게 여기는 없을 것 같고 저쪽에 있을 것 같아. 지금 여기는 우리가 저쪽으로 도망갔을 것 같고. 자, 어 잠깐만 이거 한 마리만 더 잡아보고. 아, 요거 한 마리 잡아서 멋있어. 어, 여기 있을 것 같아? 이쪽에. 어, 여기 있을 것 같아. 사람이 먼저 가면 놓치고. 쉽지 않아. 어, 이제 찾아와. 찾아와. 아빠! 어. 나 신발 끼었어! 이거 구석기야. 신발 없어. 네. 우리 아버님 한번 말해주세요. 해보시겠어요? 네. 자, 교체. 선수 교체. 아, 아빠 한번 해볼까? 보일만한데. 어. 머리가 좋네 붕어들이. 아까 떼지어서 다니더만. 아 지금도 떼지어 다녀. 저 떼지어 다니나 보니까. 아 진짜? 아 너 느낌이 그래. 네. 화이팅 화이팅. 이게 감으로 해야 돼 감으로. 아버님, 네. 아버님 도시인이세요? 네? 도시인이세요? 이거 안 해보셨네. 요거 바닥을 이거 가르쳐 줄게. 요거를 바닥을 딱 이렇게 도기가 못 도망가게 하고 요 바닥에서 싹 아래쪽을 공략해서 싹 느낌 오면 들면 없지. 일단 없지. 자 그렇게 자 해봐. 아 앞으로 사냥을 나올 때는 아이들은 집에 두고 와야 되겠어요. 아이들은 두고 옵시다.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아. 오빠한테 온다 이제. 바닥을 이렇게 땅에 딱 붙이라는. 해봐. 알았어. 내가 시킨 대로 할게. 주세요. 아 왔어. 또 왔어. 또 미래에서 뭔가 또. 또 미래에서 또 떨어졌어. 미래에서 떨어졌어. 또 왔다. 가자. 가자 출동. 아 잠깐만 출동. 아 이거 좋다. 출동 하자. 같이 도와줘야지. 아니 그물 익었어.
지금 다 애들 또 저쪽으로 이게 어차피 아내가 안 보이는 상황이라 아니 잠깐 그래 그냥 감으로 훑어야 돼 감으로 이러면 또 다 쏟아버릴 것 같은데 해볼까요? 감으로 훑어야 돼 감으로 아 우리 동서미 왜 동서미 저기서 뭐해 동서마 거기서 뭐해 추워? 불 쬐고 있어 불 불 쬐고 있어 사랑해 스쳤어? 좀 넓게 벌려야 돼 들어오지 않을까? 잡아봐 하나 더 여보야 아, 보여줘 하나만 더 잡아봐 여기 콜라 봐 코너에서 밀어줘 그 이쪽으로 가잖아 그럴까?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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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긴 있어 그냥 가지 마봐 그냥 가지 마봐 가지 마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저쪽 야 일로 가시죠 일로 네 갑시다 이거 잠깐만요 주에 싸이 잡아주면 되겠다 저쪽은 쟤네 쟤네 갈 필요 없어 아. 네, 쟤네 저쪽은 쟤네들 놀라 그러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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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츠 잡았어 잡았어 대박 아 역시 역시 이게 우리가 어 같이 하니까 이게 되네요 같이 보니까 여기 주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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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구니 좀 주세요 이제 요거 여기다 놓고 어 이제 어디 그러니까 저기다 세팅하고 이거 이렇게 밀면 된다 뭐 저기다 세팅? 이제 이리로 갔잖아. 어. 저기 그 카메라에 담겼죠? 예. 빨리. 저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저쪽이요? 네. 저쪽 오케이. 그런 거 없는 거 밀어? 가서? 같이 가? 아니? 어. 아 영어 썼네 또. 어. 아 저기 다 체크하고 체크도 영어잖아. 아. 갑시다. 둘 때 두 개 갖다 놓고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빠 빨리 몰아. 아 자리 잡아야 돼. 이렇게 자리 잡으면 이제 저쪽으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얘기해 줘. 빨리 얘기해 줘. 자, 이승기 씨는 저쪽에 가 있고. 어. 나하고 그 선배님하고 이쪽 문제부터 피가 따라서. 사람이 있잖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그래서 고기가 다 이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저쪽 또 길목 잡으러 가. 아, 이제 그만해 규보야 춥대. 아 잡았다. 오 예. 예. 절로 잡지 말고 제가 뒤에 잡지 말고 절로. 저 나가서 잡아 나가서 나가서 빼 나가서 고기 도망가니까. 우와 대박. 이쪽 나가. 이쪽 이쪽. 아 그러네. 아 신발 끼었어. 야 이거 잡아. 자꾸 빠져나와. 빠져나와 됐어? 네. 이제 어디 가야 돼? 몰라. 아 저기 쑥갓 주세요. 쳐주래. 누구야 그만해. 야 왜 바가지 왜? 왜? 규보야. 일어나. 그만하세요. 잘 잡으시네요. 아우 이게 나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몰라. 아 오빠가 나 없으면 그 물고기도 못 먹고 그럴 거 아니야. 아유. 그럼 된 거야? 손을 잡았으면 됐지. 어 여기서 손을 잡고 오빠가 됐잖아. 됐잖아. 이거. 저 이게. 아. 저기 일단 저쪽으로 규보야 나가서 과자 먹으래 대규보
야, 근데 우리 유지 한 다섯 마리 잡지 않았어요? 대기부 삼촌 통과 떠줘. 대기부 삼촌 통과 떠줘. 소코리. 삼촌 소코리 줄래? 어, 고기 떠야지. 고기 떠. 어, 자, 너가 고기 떠. 어, 두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야, 야, 야. 잘 잡아. 있어. 어, 두 마리인 것 같아. 오빠 가야 될 것 같은데. 너가 이거 잡고 있어봐 이렇게. 아, 또 좋아. 잡고 있어. 두 마리 아빠 갈게. 잡고 있어. 자, 자. 아, 신발이 없어. 뒤에. 자. 아, 뭐 이 정도면 뭐 저는. 누구야? 그 갖고 와봐. 올라가서 쉬도록 할게요. 대기부. 아, 그 갖고 와보라고. 쫄딱 네. 갖고 와보라고. 일로 와봐. 너 일로 와. 너 아빠가 하라는 대로 가 있어. 아이고. 너 아빠 쫓아봐. 그대로 쫓아봐. 아이고, 아이. 아빠 하라는 대로 해. 아, 신발 잃어버렸네. 고기는 잡고 신발 잃었네. 아빠? 아니, 일로 와봐. 아이고, 아이고. 너는 아니, 거기 너 흥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딸 이렇게 잡고 있어. 어. 내가 잡아? 어. 내가 잡아. 야, 고기 많이 잡았는데요? 내가 오늘? 잡을게. 어. 잠깐만, 오빠. 나 잡아줘야 돼. 아, 잡고 있어. 내가 쳐줘. 야, 고기 많다. 내가 잡아. 잡고 있어. 아, 오늘 저녁은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아까 채집한 과일도 있고. 일로 와. 또 물고기도 한 대여섯 마리 잡았거든요. 너 이쪽에서 떼어와. 뭐 이렇게 떼어와 이렇게. 물도 피웠겠다. 빨리 막 떼어와 엄마쪽으로. 아, 이제는 뭐 우리 전부 구석기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빨리 이리와 떼어와. 그때부터 떼어와. 구석기에 떼어. 스며들었어요. 그렇지. 막 떼어와. 막 떼어와. 빨리 떼어. 빨리 떼어와 지금 이렇게. 에이씨 안 잡혔다. 자, 와봐. 참 들어와봐. 보기 좋네요. 우리가 이제 구석기 체험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가족끼리 이렇게 뭐 즐거운 시간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외에서 활동을 하기가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뭐 피 괜찮아. 한번 저쪽으로 돌려보세요. 어디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기 테두리. 예, 네, 저쪽에도 지금 가족끼리 이제 고기 잡고 있고요. 너 이리 와. 아, 굉장히 마음이 좀 뿌듯하네요. 우리가 좀 물론 뭐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좀 가족애가 더 싹 트는 것 같고. 예, 네, 정말 사랑이 싹 트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체험을 통해서. 붙여. 그러니까 이거 혹시라도 방송 지금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가족끼리 또 이런 체험을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 네, 저부터도 집에 돌아가면은 아들이랑 이런 체험을 해보고 싶네요. 빨리 밀어, 빨리. 구석기 또 유적지가 공주에 이게 잘 돼 있거든요. 박물관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오셔서 한번 구석기 시대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실제로 박물관도 둘러보시고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잘 돼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고기 잡으니까 아주 뿌듯하네요. 아유. 가자. 아,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나는. 한 번만 더 해보자. 어디 네가 들고 가봐. 저쪽 가서 한 번만 더 해보자. 어디? 아, 잡았잖아. 오! 와! 예! 와! 잡았어요. 와! 오! 조심해. 올라가서 이거 꺼내. 조심해, 규보야. 그래도 한 대여섯 마리 잡았네요. 그죠? 어? 아이고. 오케이, 내가 잘 잡긴 잘 잡죠. 확실히. 야, 확실히. 아, 뒤집어. 뒤집어서 물고기 빨리 해서 갖다 놔. 뒤집어, 오빠 올라가서. 자, 올라가. 자. 올라가. 뒤집어 이제. 뒤집어가지고 물고기 빼고 그 갖고 와. 더 갖고 물고기 담고 와. 오, 잘했어. 그치? 오빠. 오빠 하이파이브 한 번만 해줘. 대박이네. 이제 어디 저길로 갈까? 저기로 가야 돼. 안 되면 저기로 가는 게. 아빠 잠깐 올라갈게. 응, 잠깐만. 태기 옷도 갖고 와봐. 규보야, 그 발 갖고 와봐. 태기 옷 갖고 와봐. 일로 던져, 엄마한테. 규보야, 엄마한테 던져. 엄마한테 던져. 그냥 일로 갖고 와.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쓱 밀고 와. 알았어. 여기서부터. 이거 갖고? 어.
이게 바닥 이렇게 쓱 밀고 가. 밀고 밀고 가. 딱 펼쳐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도요. 예. 아, 근데 30마리 못 잡아야 뿌듯하지 않을까요? 30마리 다 잡으려고? 그러면은 너가 다 잡아갖고 와. 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아, 이제 4마리 정도. 한 마리 더 잡고 싶어? 네. 어, 잡아갖고 와, 그러면. 조심하고. 신발 벗고 들어가. 안 돼요. 동성아, 일로 와. 자, 조심하고, 조심하고. 작가님 죄송한데 몇 시예요? 아,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아이들이라 지금 젖어가지고 춥기 때문에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잠시 후에 저희가 10분 후에는 좀 정비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니? 아, 또 물에 들어가네. 야, 또 물에 들어가네.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즐거운 거예요. 아이들도 오랜만에 에?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물놀이 하니까 이게 즐거운 거예요. 아, 진짜. 어떤가요 지금 이게 보면은 예? 안타깝죠.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네. 몇 번이고 물놀이 할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마련해 주시니까 네.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네요. 아 진짜 이게 네. 참 좋은 체험이네요. 네. 이게 우리가 부모님과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님 안 보이셨어요 한동안? 네. 어디서 뭐 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아, 좀 쉬려고 했는데 예. 못 쉬고 잡혀가지고 예. 고기 잡냐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승희 씨 쫓아다녀야지 예. 카메라 나오고 그러는데 자꾸 반대쪽으로 가니까 자꾸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자꾸 저 반대쪽으로 움직이더라고. 내가 이렇게 가면은 저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예. 지금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모처럼 지금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구석기 체험이지만 이거는 얘네들한테 구석기 체험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요. 예. 어떠세요? 보니까. 얘가 지금 즐기고 있어요. 그죠? 지쳤어. 지쳤어요, 지금. 야, 막 놀다가 지금 지쳤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친구 저기 가서 불 쪽에 좀 잠깐 앉아 있어. 잠깐만 쉬고 있어. 이게 우리가 지금 구석기 시대를 체험하고 있는데 좀 체험하면서 좀 느낀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일상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었던 건가. 예. 감사한 걸 몰랐죠. 그죠?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공기가 공기 소중함 우리 모르고 살잖아요. 예, 그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서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데 여기 오니까 뭐가 제일 소중하냐면 냉장고. 오.
그 음식들, 냉장고 안에 그 음식들과 그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진짜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그리고 당장 우리가 불을 피우려고 해도 못 피우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손 한 번 딱 움직이면은 이제 불이 켜지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야, 그게 없으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우리는 어찌됐건 불도 피웠고 그리고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물고기 잡을 줄 몰랐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부딪히니까 다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예상하셨어요? 우리 물고기. 전혀. 그죠? 전혀. 되게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비관적이었어요. 물고기 분명 못 잡을 거다. 그냥 잡았어요? 예. 저 손으로 잡았어요. 그랬는데 맨손으로 물고기 잡으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조용히 계시다가 따님이랑 물고기 잡으시는 거 보였어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막상 우리가 부딪히고 닥치니까 우리가 뭐든지 해내고 있고 근데 이게 막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즐기면서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역시 이제 구석기 시대에 왜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딱 알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4시부터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는 시계가 없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계획상으로는 4시부터 이제 본격적인 먹방이 시작됩니다. 예, 저희가 잡은 이 물고기와 채집한 뭐 여러 가지 채소가 있죠. 예,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먹방이 되니까 그때는 많이 들어와 주셔야 돼요. 지금 예, 지금 이제 좀 떠나가 계신 분들 예,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변에 이렇게 연락 좀 해 주셔 가지고 4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곳 공주 석장리에서 예, 먹방이 시작됩니다. 아, 그 고기를 잡았어야 돼. 멧돼지 뭐 이런 거 잡아서 삼겹살 팍 굽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아, 멧돼지가 없네. 저 잡은 거 직접 손질해서 손질을 해야죠. 아, 그래요? 예. 아버님. 우리 구석기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우리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다 감수하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실은 물고기 튀었어, 지금. 중요한 사실은요. 내일까지 있어야 돼. 우리 내일까지. 여기서 자고 내일 또 모여서 이게 우리가 체험을 해야 끝납니다. 예. 아직 우리 반도 안 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4시에 뵙도록 할게요. 예. 주변에 좀 소문 좀 많이 내줘서 4시부터 우리 함께 먹방 즐겨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우리 정비하고 찾아뵙겠습니다. Coming soon! 영어 썼다. 영어 쓰면 안 되는데. 또 썼네.